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김에서, 구미에서 이랬다는 멀리서 이제 오셨는데, 여하튼 뭐 저희 이 하는 내용이 파란 천사라는 게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 임명장 성명 김기수, 귀하를 한국새생명복지재단 파란 천사, 경북 구미시 국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9월 29일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이사장 송창희.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장 성명 김서형, 귀하를 한국새생명복지재단 파란천사, 경북 경주시 국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9월 29일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이사장 송창희. 축하드립니다. 임명장 성명 김문정, 귀하를 한국새생명복지재단 파란천사, 경남 김해시 국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9월 29일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이사장 송창희.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이춘, 귀하를 한국새생명복지재단 파란천사, 서울시 도봉구 국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9월 29일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이사장 송창희. 예, 전국에서 활동 중이신 파란천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70개 분야의 전문 분야인 국악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구미시 위원장님으로 우리 김기수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김기수 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경북 구미시 국악위원회로 위원장으로 임명받은 김기수입니다. 앞으로 구미가 그 국악이 좀 밋밋하고 소외된 기분이 있지만은, 제가 파란천사 국악위원회 위원장으로 된 이상 뭔가 모르게 좀 국민 국악을 위해서 열심히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아유, 그냥 우리 김기수 위원장님 말씀드리는 게 힘이 그냥 폭감납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미시에서 지금 계시는 데가 구미시고? 예, 구미시 선산읍이라 한 작은. 원래 고향이가 저기? 예, 고향이가 태어나고. 아, 네, 네. 그러면 구미시에 대해서는 흔하신 분이시죠? 예, 누구보다 잘 알죠. 네. 예. 그럼 지금 현재 그 구미시에서 국악적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보통 우리는 그 선산 그 공항시장 중앙으로 그 무대를 해서, 네, 꿈이 이제 소외된 지역이라 풍물, 사물, 무용 이런 쪽으로 지금 제가, 네, 나름대로 그냥 그 좀 소외된 국악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미흡하지만은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좋은 봉사하기 위해서 파란 천사에 신청해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뭐 어쨌든 저희가 이제 구미시에는 국악위원회가 섰으니까, 예, 지금 국악위원회 조직에 20명, 예, 이상의 또 팀이 되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김기수 위원장님께서 하나의 제대로 된 팀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예, 공사를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 예. 잘 되려면 뭐지만, 예, 작은 팀이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요. 잘 되죠.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데는 어르신들? 예, 어르신들은 이제 주로 축제 위주로 저는. 축제 위주로. 내 고향에서 지금 축제가 없거든요. 예, 예. 소외된 그게 너무 많아서. 좀 뭔가 뭘 내 고향에서 좀 어른들이나 젊은 사람이나 국악도 알리고, 네, 좀 잘 하고 싶어서 했는데, 열심히 해보니까, 네, 이 힘이 좀 부족해서, 네, 좀 여기 힘을 도움받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봉사도 많이 하고 계셨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저희 재단에, 네, 그 지원도 좀 이래 얹어서 이래 하면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구미시 국악 발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파이팅하고 마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예, 전국에서 활동 중이신 파란천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남 김해, 김해시 국악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우리 김문정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김문정 위원장님, 예, 전국에 있는 이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오늘 파란천사 위원장으로 임명장을 받은 김해에서 온 국악 김문정입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김해는 저 고향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오늘 오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국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한국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용? 전통무용이요? 그럼 뭐 단원들도 있나요? 지금 그렇게 맞추려 나가도 네.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김해에 또 이제 국악위원회를 꾸려나가신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고향을 제가 김해로 둔 사람으로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그 무용을 가지고 봉사활동도 좀 하시나요? 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 한 2, 3년 전서부터 네. 중단된 상태에서 코로나에 그래서 네. 네. 지금은 이제 우리 국악인들 전국으로 이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경남팀도 모이기도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전국에 네. 모임도 갖기도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국악하시는 분들끼리의 네. 모임? 네. 오, 그럼 잘 됐네요. 저희가 이제 국악위원회 전국에 100개의 위원회를 만드는데 저희 이제 파란천사 아니신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아니, 좀 하여튼 뭐 열심히 좀 해주시고 우리 김희씨의 또 이제 국악이라는 음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저희들이 봉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장서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파이팅 한번 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예, 전국에서 활동 중이신 파란천사 교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북 경주시 국악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저희가 김서현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김서현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예. 경북 경주시에서 거주하고, 네, 국악위원장으로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경주에도 열심히 한국 새생명복지재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경주가 지금 이번에 그 태풍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지역이기도 한데 네. 우리 김세현 위원장님 어떻게 어려움 없었습니까? 저희 동네도 예. 도로가 조금 유실도 되고 네. 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뭐 가나에서 변함없는 이제 사람을 빨리 복귀를 또 해주던데 예, 예. 아, 그러셨구나.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한국새생명복지재단에서 이제 경주하고 포항 이 인남도 태풍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저희가 또 생수 뭐 이제 생필품을 가지고 예, 한번 내려갔습니다. 네, 지원도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경주에 대한 애착이 제가 좀 더 갑니다. 아, 예, 그래서 경주 쪽에 이제 우리 국악을 또 활성화하시고 이 국악을 통해서 또 나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래서 저희 많이 부족하죠. 끝이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주는 우리 김세현 위원장님께 모든 걸 부탁하고 맡기겠습니다. 네. 예, 우리 파이팅 한번 하실까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전국에서 활동 중이신 파란천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시 도봉구 국악위원회 이춘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춘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파란천사 도봉구 국악위원회 이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춘 위원장님 도봉구 지역에서 활동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예, 활동하시는 국악 내용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예. 저희는 사물놀이 팀으로서요. 어르신들 봉사와 교도소. 아, 교도소. 네. 네.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여러 군데 예. 다니고 있어요. 네. 그 봉사 많이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하고 같이 네. 있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8명의 그 동아리 팀으로 해서 네. 실질적인 구간을 통해서 네.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네. 얘기죠? 네. 그럼 아까 교도소도 이제 봉사를 하신다고 네. 교도소는 봉사하기 쉽지 않을 텐데 어느 교도소로? 그래서 도봉구에서 가까운데요? 의정부 교도소? 의정부. 아, 의정부 교도소? 거기에 의정부 예, 교도소에 그 봉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 회원이셔가지고 아, 예. 매년 갔어요. 아, 그래요? 아유, 요즘 코로나라 좀 지금 그런데 네,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시고 네. 예, 네. 제가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이에요. 예, 저하고 이제 힘을 합치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열심히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도봉구 지역의 국악을 통해서 네네. 많은 봉사활동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아리 팀의 회장님은 누구시죠? 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이춘 회장님이시네요? 단장님. 단장님이시죠? 네. 예, 그래요. 우리 이춘 단장님께서 그러면은 동아리 회원들이 몇 명 있죠? 8명. 8명? 네. 아, 그럼 그 여러분이 전부 파란 천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죠. 아, 감사합니다. 그럼 그 여러분 참여하고, 저희 위원회가 20명의 조직이 되어야 되니까, 또 20명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도봉구 국악위원회 발전을 위하고, 이 파란 천사 잘 될 수 있도록 화이팅하고 마칠까요? 네.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